왔습니다. 예,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산을 보라고 있는 거죠. 절대 오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산에 올라가서 예, 보면 돼요. 아니 이 절이 이게 언제 이걸로 안 돈 거야? 예.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특이한 게 이게 이제 구룡산에 있는 현암산인데 이게 이제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시대하고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제의 땅이었을 텐데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 어떤 그 이제 설화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여기 지역으로 치면 여기 대전광역시도 아니고 이제 현도, 그러니까 이제 충북. 청원에서 이제 청주로 이제 편입이 된 곳이죠. 그래서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시면서 아까 물어보셨던 몇 계단인지. 아, 네. 저 이거 타고 갈래요? 보통 이게 삭도라고 얘기하는데 아. 여기는 음식물 이외에는 그렇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 그냥 먹으라고 아. 그냥 올려주세요. 이게 대둔산에 보면 이게 예, 케이블카처럼 예, 되겠지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사람 타기도 하더라. 예. 여기 안전을 담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오는 거야? 제가 이 계단 하나하나에 정 PD 얼굴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헤이! 과연 이 돌계단을 불심으로 깔았을까? 아니면 일당으로 깔았을까? 역시, 너무 잘. 역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일당계셔. 뭐 안 보이세요? 빨리 오세요. 이게 인동초인데. 아, 우리가 인동초의 마음으로 여기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한 계단 한 계단. 잘 모르겠어. 아, 인동초 향이 생각보다 되게 진해. 사실은 강 속에서 다도해를 볼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이 대청을 강에서 그러니까 호수에서 다도해 풍경을 볼 수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통령 여러 몇 장이 있었던 거고 저기 보시면 네. 저 산들이 마치 바닷속에 섬처럼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넓은 그러니까 남해에 가면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 예, 다도해. 남해 다도해 같은 예. 느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단 올라오시면서 예, 어떻게 득도 하셨어요? 아미 열반에 들면 네. 이제 열반에 들 거야. 이런 모든 고난이 여기 딱 풍경을 보시면 싹 사라져.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전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청댐에서 바로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이런 풍광을 구경할 수 있는 데가 흔치 않아요. 아, 네. 나도 사실 여기는 처음 올라와 보는데 여기 진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예. 그런 곳이긴 해도 여기가 올라올 엄두를 내지 못해 왜냐면 또 자전거를 또 이렇게 예. 짊어지고 와야 되니까 근데 올라와서 그런 그 땀 배출을 한 그런 것들을 다 보상받은 듯한 그냥 아름다운 풍경 새벽에 오면 대청을 우란계가 환상이 새벽에 어떻게 혼자 올라오셨나요? 아니요 올라온 적 없고 새벽에 올라와서 찍은 사진만 많이 봤죠. 급
그,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된 절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보니까 아까 뭐 원효대사가 이제 창건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 자리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아마 이런 호수가 없었을 텐데 대청호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만약에 이런 호수가 있는 것과 이런 호수가 있지 않고 그냥 산만 있었을 때의 느낌은 또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좀 옛날에 뭐 유명한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지 능력을 또 갖고 계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바라보면은 대청호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서 그 아까 숭유 억불이라고 했으니까 예. 산속으로 피신 나와서 절을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맞아요. 왜냐면 통일신라 때만 해도 절들이 평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시대 절들은 경주 가보면 다 평지였는데 이 한때는 이제 억불 정책으로 절들이 평지에 있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 신라시대 이후의 절들은 좀 산에 이제 위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은 원래 전통적인 가람배치라고 해서 탑이 있고 대웅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산으로 올라오면 그 구조를 형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탑도 그 원래의 가람배치하고는 다르게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 산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그 이제 억불 정책에서 쫓겨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님들의 이제 돌을 닦는 공간으로서 이제 암자로서의 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부터 동불석이라고 해가지고 동쪽에는 불교가 융성을 하고 서쪽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황해권을 비롯해가지고 당진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보면은 사실 천주교가 전례가 된 것도 다 이제 서쪽을 통해서 이렇게 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전례가 된 거잖아. 그래서 근데 이 충청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특히 이제 대전이나 대전 인근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주 중간 경계에 있는 그런 또 이제 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전에도 이렇게 조금 절들도 많고 또 특히 이렇게 뭐 기독교 쪽들도 되게 융성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역사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소나무가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원래 탑은 전통적인 가람배치로서는 대웅전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그렇죠. 여기는 지금 대웅전이 네.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형상에서 탑을 그 앞에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변형돼서 그랬지만 예.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절 규모에 비해서는 이 정도 5층 석탑이면 정림사 5층 석탑보다 조금 작긴 한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예. 사이즈. 그러니까 말사로서는 좀 큰 편이 있는 거죠. 엄청 큰 거죠. 여기다 이거를 참 새롭게도 현대이지만 예. 쉽지는 않았겠다. 제가 보기 내가 보다 보니까 진짜 이것을 가지고 올라온 역사들이 진짜 다 득도했을 거야. 이 부분 아니면은 그 크레인 아까 그거 같이 아니 이거 이 정도면 헬기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신난다. 봤다. 여기? 네, 여기가 신타지 맛집이라는데 한번 가시죠. 가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옳지, 딱밤. 아니, 나는 원래 못 먹으니까. 딱밤. 순대하고? 그럼 국밥하고 순대. 우선은 그러면 순대를 먼저 주세요. 순대만요? 순대만 달라고 순대만 드릴까요? 섞어서. 섞어서. 예, 섞어서. 섞어서 만 원짜리 드릴까요? 예, 예, 만 원짜리 두 개를 주세요. 네. 아, 그것도 없어, 여기다가. 그렇게 소주 주세요, 린으로. 맥주 두 병 주세요. 두 병 맥주. 폭탄 안 좋아하세요? 순대집은 술냄새만 맡아도 되니까 취해서 깍두기를 먹어요. 깍두기잖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읍시다. 여기에서 춤? 오, 목 넘김이 부드러운데요? 아, 자, 먹어봅시다. 어떤 맛일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래도 이렇게 도시라는 게 같은 이제 생활권으로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번은 또 단절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필요해가지고 도시가 묶였다기보다는 그 당시 직하이 씨를 처음에 만든다고 하면서 그래서 가장 어찌 충청권에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거지로 붙은 게 아닐까 직하이를 하면서 대전 직하이 씨를 하면서 아마 여기가 아마 89년도 정도 될 거예요. 86년 후반에 89년도 정도 될 거예요. 신탄진이 아마 대전시에 편입이 된 게 89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그 대전을 포함해서 대전이 이제 시로 되기 전에 원래는 여기가 대전군으로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덕군. 예, 그러니까 1914년에 일제가 군면 통폐합을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이제 신탄진 포함한 이제 회덕 그다음에 그 뭐 진장, 이제 공주를 다 포괄해가지고 대전군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신탄진이라는 곳을 보면은 대전하고는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무슨 섬과 같은 그런 곳이죠. 왜냐면 저쪽으로 보면은 갑천이 천이 갈라놨고 또 일부는 이제 경부선 철도가 갈라놨고 또 일부는 그 이제 경북 고속도로가 단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신탄진을 건너오다 보면 읍내동에서 와동으로 건너올 때가 진짜 예 거기가 완전 철도 고속도로 이렇게 다 단절이 완전 다 단절된 말이죠. 도시 자체가 발전하려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이 거기서 사실은 연속동을 지나면서 완전히 단절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탄진을 이제 대전으로 이제 동화시키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좀 그 엮으려면 그쪽 연축동, 와동하고 이제 읍내동 쪽을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만의 컨텐츠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다 동화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예. 구역마다 색깔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신탄진은 공장 이미지 그리고 아니면 뭐 벚꽃? 뭐 벚꽃 축제 잠깐 오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볼거리 너무 많은 것 같고 이 거의 뭐 공장 이미지가 뭐 강한 근데 이제 사실 신탄진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신탄진이라고 그러니까 나로 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물류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물류 그러니까 모든 경제 교육의 중심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산의 가장 신탄진이라는 이제 동네 자체가 좀 저한테는 좀 어려운 동네였거든요. 왜냐면 이름 자체도 다른 동네보다 길어요. 신탄진.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신탄진이 무슨 동이지? 막 이런 좀 고민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신탄진이라고 불렀지 우리가 무슨 동이라고 안 불렀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신탄진은 신탄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탄진을 첫 번째 여행지로 택했을 때 그거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없었고 알려주는 것도 없어서 어딜 갈까? 그러면 내가 가봤던 신탄진은 어디일까? 대청댐 신탄진역 그 다음에 몇 번 와봤던 신탄진 장인데 공교롭게도 38장이었던 신탄진 장은 오늘 장날이 아니어서 그래도 장날 그래도 상설장은 아니지만 장터의 모습을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와봤더니 너무나 막 변해 있는 거죠. 제가 가봤던 육교 그 순대도 이전을 해가지고 육교옆이 아니라 육교랑 좀 떨어져 있던 곳이었고 그만큼 제가 이제 신탄진을 좀 너무나 오랜만에 좀 왔던 곳이구나. 신탄진은 대전의 하나의 조그만 모습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준 곳이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대전 살면서 대전 유명한 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딱한 말할 곳이 없는데 그럼 신탄진은 뭐가 유명해요? 오늘 배웠잖아요. 우시장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재적 의미에서 우시장이 있었던 게 무슨 중요성이 있죠. 그럼 현재 신탄진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좀 자리였으면 좋겠다. 신탄진은 다른 대전의 다른 대학원은 달리 내가 신탄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나마 옛날에 그 불학의 느낌.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불학의 느낌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신탄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신탄진에 오늘 뭐 아주 뭐 짧게 뭐 몇 군데도 뭐 다녀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내가 한 번 더
그전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었지만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더 좀 더 자세히 본 그 신탄진의 모습은 앞으로 또 대전과 신탄진의 어떤 그런 관계, 도시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더 많이 고민을 할 수 있게 돼. 처음에 내려서부터 조금 자랐다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육교가 저한테 좀 충격이 컸어요. 신탄진에서 내리자마자 육교 한 번은 조금 그 로아스 보고 다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좋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고 내 가벼운 것보다 더 많이 무겁게 하나의 숙제를 갖고 가는 것 같고 다니고 싶어요. 신탄진?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온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텐트? 그늘 막 가볍게 들고 그래서 같이 한번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셔서 뒷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뭘 보여달라고요? 뒷담 방금 했던 거. 악덕 PD님 언니.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아 들렸나 봐. 들렸나 보네. 예.